몇 해에 걸쳐서 BJT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FET에 대해서, 특별히 JFET에 대해서 대략적인 윤곽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BJT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첫 머리 글자를 따와가지고 BJT라고 불러줘요.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가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BJT에 비해서 FET는 BJT와는 동작이 좀 달라요. FET는 뭐의 약자냐면 필드 에펙트 트랜지스터예요. 그리고 FET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니폴라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줘요. BJT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되겠죠? 정전자를 빼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인데 접합면을 가진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FET 같은 경우는 유니폴라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전자에서 여기 보면 폴라라고 하는 것은 극이라는 얘기예요. 유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 그런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폴라는 극이라는 뜻이고, 바이라고 하는 것은 불.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양극 이렇게 되는 거고 유니폴라라고 하면 단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전자에서 극이라고 하는 거, 전기전자에서 극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압을 생각해 보자고요. 전압은 제로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그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제3의 어떤 극성은 없어요. 두 가지 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극이라고 할 때, 플러스에 해당되는 것은 양공이라고 우리가 해주고요. 이거는 전공이죠. 전공. 옛날 말로는 전공, 요새는 양공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을 표시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예요.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으로 따지면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거고, 전공은 전자가 빠진 자리를 얘기하니까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극성을 갖는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극을 알았어요. 전자는 플러스, 전공은 마이너스. 우리가 두 극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BJT라고 하는 것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극성,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소자가 동작하는데 전자와 전공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FET 같은 경우는 유니폴라니까 단극, 하나의 극만 필요한 거예요. FET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그러니까 전자든 전공이든 하나의 극성만 필요하다 이거죠. 전자나 전공이든. 그럴 때 FET 같은 경우는 중심되는 게 뭐냐면 채널이에요. 채널이라고 하는 게 전류가 흐르는 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채널을 N형 반도체로 하느냐, P형 반도체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전자에 의해서냐, 다수캐리어, 그 다음에 전공에 의해서냐, 전자나 전공이든 둘 중에 하나 어떤 거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거를 유니폴라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용어를 해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FET라고 하는 거는 BJT도 첫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BJT라고 했는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FET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감적으로 알아야 될게 뭐냐면 필드라고 할때 이거는 일렉트릭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기장이나 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전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드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 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계에 의해서 뭔가 동작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거는 구조를 봐야 우리가 왜 FET라고 하는 게 전계에 의해서 동작되는 소자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FET라고 하는 것은 또두 개로 또 크게 나눠져요. 좀 복잡하죠? 가계도가 좀 복잡해요. 마치 BJT처럼 접합면으로 되어 있는 형식은 정전 필드 에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JFET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MOS FET라고 해서 이거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서 메탈 산화막 반도체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해가지고 MOS라고 하는 게 붙고 J라고 하는 게 붙는 그 마치 점유자처럼 붙는 건
이 트랜지스터의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JPEG 같은 경우는 N채널일 경우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채널이 만약에 N채널이라면 게이트는 P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N 접합이니까 여기에 공핍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접합 트랜지스터처럼 생겨서 J를 붙인 거예요. MOSFET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있으면은 여기가 위에는 금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는 이게 산화막이 있어요. 산화막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산화막은 그냥 절연체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채널을 처음부터 만드느냐 아니면은 또 생기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MOSFET는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처음에 채널이 N이든 P이든 간에 채널이 있다가 점점 없애면서 동작을 시키는 것은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결핍형이라고 불러줘요. 디플리션 모스펫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채널이 없다가 점점 생기게 해서 동작을 시키는 것은 채널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한스먼트 모스펫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여기는 뭐 N채널이면 여기가 소스하고 드레인이 P형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속 산화물 아래 반도체 해서 MOSFET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JFET에 대해서 회로 기호하고 그 물리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JT와 마찬가지로 FET도 단자의 이름이 있어요. BJT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베이스죠. 베이스는 초창기 트랜지스터에는 점접촉 트랜지스터였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베이스였어요. 거기에 에미터하고 컬렉터가 이제 침으로 이제 꽂혀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점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접촉 트랜지스터에서 쇼클리가 접합형 트랜지스터를 이제 개발한 건데 초창기 모델에서 베이스가 있고 에미터하고 컬렉터가 침으로 꽂혔기 때문에 그 형태를 이용해서 이 회로 기호를 만들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베이스가 바이폴라 정전 트랜지스터에서는 굉장히 작은데 그게 어떻게 베이스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창기 모델에서는 베이스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고 한 거고 이게 말하자면 컨트롤 단이 되는 거죠. 입력 단이 되는 거고 전자나 전동이 방출되는 것은 에미터 그게 방출돼가지고 모이는 것은 컬렉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정해진 건데 FET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개념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에미터 같은 경우는 전공과 전자가 나가는 것, 방출되는 것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에미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소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전자하고 전공이 마치 샘처럼 솟아난다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샘이 이제 솟아나면 흘러나가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드레인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컬렉터하고 드레인하고 개념이 비슷하고 소스하고 에미터하고 개념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컨트롤 단이고 입력 단이니까 여기는 게이트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입력단 뭐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죠. 그리고 게이트가 컨트롤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비적으로는 하나하나 대응해서 생각하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채널이 형성되어 있어요. 아예 채널이 형성되어 있죠 이건. 그래서 여기 보면은 N형 반도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는 물리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P형 반도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채널이 N이니까 채널 중심으로 봐서 N채널 N채널 JFET이에요. 자, 이 구조를 보시면 PN접합으로 되어 있죠. 채널하고 게이트 사이에 그 다음에 또 반대쪽도 PN접합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접합 FE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N접합 사이에는 공핍증이 생기겠죠. 양쪽에 이제 생겨요. 채널을 P로 하면 이 채널을 P로 하면 게이트는 N형 반도체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P채널이냐 N채널이냐 그걸 구분해 주게 돼요. 여기를 만약에 등가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PN접합 다이오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보면은 PN접합 다이오드로 되겠죠. 채널하고 게이트를 보면은 전압을 어떻게 인가해 주느냐 DC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거예요. 게이트 쪽에다가 교류 신호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증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BJT와 마찬가지로 DC 바이어스를 먼저 걸어주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럼 DC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주느냐? 우리가 요 형태를 보고 DC 바이어스를 우리가 유출을 해줘야 돼요. 증폭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이어스를 잡는 거예요. 뭐 여기 0볼트, 0볼트 뭐 그렇게 걸어줄 수도 있는데 증폭기로 동작할 때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바이어스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전제를 달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폭기 기준으로 DC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주느냐, 그거를 이 구조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를 그라운드로 넣어요. 그라운드로 넣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 전압이냐 마이너스 전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사이에 전압을 이렇게 이 전압보다 이 전압이 높다.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죠. 회로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회로적으로 여기가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7V 높다. 그러면 다이오드가 턴온 되겠죠.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살펴봤듯이 0.7V 이상이면 전류가 확 흐르겠죠. 확 흐르는데 여기 흘러들어오는 전류하고 여기 흘러나가는 전류가 같겠죠. 그러면 뭔가 게이트에서 입력으로 조그만 신호가 들어와서 크게 신호가 나온다고 하는 증폭기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DC 바이어스를 걸어주는지 우리가 여기서 착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게이트가 소스보다 전압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0V일 때는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지만 플러스 전압일 때는 플러스 2 전압보다 낮은 어떤 플러스 전압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걸려야 된다. 꼭 그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드레인하고 소스는 어떻게 전압을 걸어주냐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보다 전압이 낮으면 PN 접합 다이오드가 되잖아요. PN 접합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전류가 확 흘러버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야 돼요. 소스하고 게이트가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걸리듯이 드레인하고 게이트에도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게 잡아주는데, 그럼 소스보다 전압이 높아야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게 DC 바이어스를 걸어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드레인과 소스 전압이 게이트에 비해서 전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로 봐서 역방향 바이어스,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는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걸린 것처럼 걸어줘야 된다. DC 전압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P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P 채널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P 채널이 되면 여기는 N이 되고, 그럼 여기가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야 되겠죠? 여기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여기보다 낮은 전압이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고 소스보다 높은 전압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방향 바이어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전압을 걸어주는데, 우리가 N채널을 중심으로 이 FE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전압을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는 플러스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전압을 여기는 고정시켜놓고 전압을 쭉 올려주면 여기가 궁핍증이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붓게 돼요. 궁핍증이 이렇게 붓게 돼요. 전압을 더 올려주면은 이 궁핍증 붓는 게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럴 때 그러면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는 일정한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전계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전계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처럼 생각해주자 이거죠. 그러면 전계는 드레인 전압이 소스 전압보다 높으니까 전계 형성은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궁핍증이 이렇게 생기더라도 여기 전자가 이 전계의 힘에 의해서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궁핍증이 생기더라도 전계 때문에 전자가 딸려 올라가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전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FET라고 하는 게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전계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P채널일 때는 드레인이 소스보다 낮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계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걸리겠죠. 전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JFET에서 바이어스, 증폭을 위한 바이어스는 어떻게 걸어줘야 되느냐, 그거는 게이트와 드레인, 게이트와 소스가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걸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알았으니까 회로 기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T는 여러분들이 전압 컨트롤 소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게이트가 입력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BJT에서는 화살표 방향이 원래의 의미는
전류가 흐르는 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가면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화살표가 하고 이런 식으로 N편이다 그럴 때 베이스 에미터면 이게 전류가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흐를 때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PNP 타입 같은 경우는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걸 나타내는데 FET에서는 전류가 게이트에서 흘러들어가지는 않아요. 게이트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류를 예를 들어서 IG라고 하면 IG는 없는 거예요. IG는 없어요. BJT 같은 경우는 IB 이꼴 얼마가 있었죠. FET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없어요. MOSFET이든 JFET이든 게이트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 전압을 가지고 FET의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FET는 전압 제어 소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류 제어 소자라고 그렇게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 화살표는 우리가 이 회로 기호를 볼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PN 접합일 때 이거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화살표로 볼 때 마치 나침반이 N극을 향하는 것처럼 여기를 N으로 보고 나머지는 P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화살표 끝이 향하는 것을 N타입 반도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끝이 나타내는 것이 N타입 반도체라고 했을 때 화살표 끝이 향하는 게 여기가 채널이에요. 채널. 이게 이제 채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로 기호를 그렇게 보자고요.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연결된 걸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 N채널이냐 P채널이냐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럼 이거로 볼 때 우리가 무슨 채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살표 끝이 향하는 게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P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채널의 JFET이냐 화살표 끝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N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채널 쪽이 P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채널에 따라서 이 바이어스 걸어주는 것, DC 전압을 걸어주는 게 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를 쓰기도 하고 소스 쪽으로 이 화살표를 그려주기도 해요.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려주죠. 이쪽이 소스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것처럼 이 화살표를 게이트하고 소스 중심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게 대부분 많이 쓰이죠. 채널을 여러분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꼭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럼 다음 시간에는 JFET이 전압이 어떻게 걸렸을 때 어떻게 특성을 나타내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